예, 저는 이거 저 거룩하다 할 때, 이 거룩이라는, 이 우리말의 거룩, 이게 한자말인 줄 알았는데 한자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실 좀 무식합니다. 제가 인문계 대학 저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방으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예체능인데 예능으로 갔으면 요즘 뭐 세상이 음악 미술 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필 또 체육학과로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육학과가 뭐 조금 과하게 말하면은 일본 학교에서 일본 그 순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애들 담배 피는 거 두드려 잡고 뭐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 아, 그거 들어가서 또 제가 또 졸업장이 없어요. 4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 가고 4학년 2학기 그저 교육실습 갔다가 아이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좀 일찍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그 교육실습을 가서 자 그래서 좀 인생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는데 거룩하다. 저는 이게 한자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자어가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한번 좀 살살 보니까 거룩하다, 그랜드, 뭐 글로리어스, 뭐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한자어를 안 적으니까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좀 한자어를 좀 옆에 한자어를 좀 적힌 걸좀 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스럽고 위대, 어쩔 수 없이 또 일본어 사전을 또 봐야 됩니다. 거룩하다, 신성세이대 위대 이다이다. 뭐 그렇답니다. 이게 더이 사람이 신성 일본 사전 이게 맞습니다. 이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신성 걸룩하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영어로 이스팀 이래가지고 갈럭 거우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V는 그응 발음입니다. 특유의 그 체로키 사람들의 그 알파벳을 적는 방식이더라고요. 체로키 아메리카 체로키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이스팀 우리말로 뭐뭐 존중하다 존경하다. 뭐 이렇게 존중, 존경 명사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체로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갈로 꼬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갈로가 지금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갈로가 이 목소리인데 보이스 카네거 가카 같은 거죠. 카네거 카네가 우노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카네가 우노이거 목소리가 칼라 카네 칼라 약간 변했습니다. 가카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쭉 하면 발음대로 적어보면 칼랑꺼디 되어있거든요. 존경하다 칼랑꺼디. 이거를 빨리 발음해보면은 걸룩하다가 되는 거예요. 칼랑꺼디 걸룩하다 걸룩하다 걸룩하디. 다는 뭐 디, 디, 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좀 변한 거죠. 우리 지금 동사형 다 끝나는 형태로 변했고 걸룩하디 걸룩하디 걸룩하디. 그래서 목소리가 고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제정일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하늘에 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떤 그 음성, 이 목소리가 고운 사람을 갖다가 거룩하다, 존경한 거죠. 그래서 이 뷰티풀 목소리가 곱다라는 거는 우거띠, 우어뚜, 우어뚜, 우러러보다 뭐 이런 뜻으로도 될수 있고 아름답다 이런 뜻으로도 되고, 자 이거는 이렇게 아름답다, 뷰티풀. 그래서 목소리, 그래서 이스팀과 더불어서 이제 그 리스펙트라는 단어도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희유희, 고희유희죠. 우리말로. 그래서 이 체로키 사람들이 한자어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공케이할 경. 지금 우리는 경 이렇게 읽는데 일본 사람들은 케이, 케이, 히, 히. 이 같은 발음이죠. 그죠? KH에서 K, K, 크 발음은 일본 애들이 가져가고 흐 발음은 지금 이 체로키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공히우히, 리스펙트, 공경하다. 공경할 경. 이 발음을 체로키 사람들은 공케이우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체로키 사람들이 이 한자어를 할줄 알았어요. 한자어를 조금 하고 공부를 좀 하다가 어떻게 받아 건너 그냥 휙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로 거룩하다 할때이 걸로 목소리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목소리 뭐 말하다 노래하다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걸로 이 비슷한 발음이 뭐가 있나? 이 괄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괄호 친거 있죠. 괄호 parenthesis 이 발음이 정확한 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묶을 괄자 묶을 아 활호자 묶어서 이렇게 이거 우리말로 하면 덧붙여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가로 이게 뭡니까? 이게 가로입니다. 가로 이게 가로라고요. 이스팀 목소리 갈로 갈론 거디 걸룩하다 할때이 가로입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뭐가 있습니까? 가로왈 할때 이게 가로입니다. 이 가로 예? 우리 조상들이 왜이 가로 갈호 왜 이런 말을 썼습니까? 이 말이 언젠가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걸루, 갈로, 걸루 이 발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